이제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저건 분명히 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다. 아. 야, 유리야, 정말 알아. 나? 이제는 정말 난 정말 오빠는 알아. 근데 네. 정말 착하신 건지 의리가 있어서 알고도 속으시는 건지. 아, 내 인생에 더 이상 의리는 없고. 네. 솔직히 이제는 여자분들이 네. 또 이러시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의리 다 던졌다니. 내 인생에 이제 의리는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의리는 없어. 이제부터는 나야. 나야. 응? 아, 그 저 이번에 내 작품이 뭐 하나 들어가는데 네. 일본을 좀 같이 가야 되거든. 네. 같이 갈래미죠? 세팅 좀. 일본이 네. 언제 가실 거야? 비행기표를 네가 좀 끊는데. 영화 작품이 네, 영화지. 아, 감독님께서 직접 감독 안 하고 감독님은 감독 그거 누구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아, 세팅만 합니다. 요과만 좀이라 그럽니다. 네. 가서 보고 네. 한 1박 3일 좀 쉬었다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시죠. 비행기표 한 4장만 좀. 아, 그 끝이요. 오케이? 콜? 네. 작품 콜? 일단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작품 뭐 다 나중에 다 알겠죠. 의리로? 그거 도장 좀 가지고 오고. 도장 좀 치고. 네가 아니면 투자가 안 된대. 여기서 말고 딴 데 가서. 형이 네. 너 과제 껍데기 다 벗겨줄게. 그게 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게 다. 정말, 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다 정말 피가 되네요. 유한 긍정, 김민정. 아유, 짠하네요. 의미를 쉽게 저 버릴 수 있는 관상을 안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네. 의리 때문에 얻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일 큰 건 경험이죠. 인생 경험. 짠한데 왜 이렇게 웃기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게 스스로가 이게 좀 참기 힘들고. 네네. 아, 집에 들어가면 막 잠이 안 오고. 괜히 막 벽에 머리 찍고 네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큰 선생님, 큰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이 따르는 선생님인데. 억장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이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선생님이 다 들어주다가. 그건 뭐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지, 뭐 누구 탓이야. 네 탓이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져. 빨리 받아들어. 가장 큰 힐링법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하면은 뭔가 속이 좀 편안해져요. 아, 피해를 주신 분들, 네. 또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도 아, 그럼요. 만나고. 그럼요. 아. 그런 분들이 저에게 뭐 피해를 그 당시엔 줬지만 네네. 그 피해가 뭐 절대 피해라고 생각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또 다 함께 와서 또 슬퍼해 주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진짜 또 다른 많은 걸 느꼈어요. 네네.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집안일 큰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네네네. 기억이 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고마움을 평생 그렇죠. 어떻게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사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민정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흥행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몰락, 사기와 배신, 용서와 화해, 사랑과 죽음. 사랑과 죽음. 그게 깔려는 진한 휴면이 제로 세팅의 아이콘. 제로 세팅의 네. 아버지. 저 우리 김민정 씨 이렇게 보면 그 눈에 이렇게 참 슬픔이 있는 눈이에요. 그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좀 많이 남아있죠? 사랑의 상처요? 네네. 소개해주는 친구 없으니까. 홀로 되신 줄 알아요. 홀로 되신 줄 알아요. 저기 이분이 뭐 사별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마지막 정말 듣자 하니까 마지막 연애한 게 네. 언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네. 야, 그럼 뭐 홀로 된 게 4년 됐네. 네. 그렇네요. 홀로 되신 분. 사랑한 여자가 안 생긴 겁니까? 지금 5년 이내? 그렇죠. 제가 살짝 들은 얘기로는 네. 최근에 모 여배우와 소개팅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뭐 진전 없으세요? 아,
제가 어떤 그 모 여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네.